자, 이 부등식을 풀 때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미지수가 있는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걔가 0보다 크다. 그래서 x 플러스 3이 0보다 커야 되고 1 마이너스 x도 0보다 커야 돼.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돼. 그럼 넘어가면은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넘어가면은 x가 1보다 작다. 그럼 범위를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x는 1보다 작다. 자, 요게 일단 여기만 여기랑 겹치는 부분만 답으로 이따 인정해 줄 거다. 그런 얘기야. 자, 그런 다음에 합쳐야겠지? 그럼 로그 2에 x 플러스 3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부분은 분모로 내려와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1 마이너스 x라고 쓰고 근데 요 뒤에 있는 마이너스 1은 로그 2에 2가 됐겠지. 마이너스 로그 2에 2는 얘는 어디로 보내주면 돼? 그래서 분모로 보내주면 되지 뭐. 마이너스 쪽은 다 분모로 보내주고 플러스 쪽은 다 분자로 보내주면 되지. 이것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런데 이 0도 로그 2에 얼마야? 1이지. 이렇게 바꿔주면 되잖아. 다 같이 날리면 되지. 자, 그런데 밑이 1보다 큰 경우는 증가함수이므로 로그를 날릴 때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래서 밑에 거 전개해주고 2-2x분의 x 플러스 3이 1보다 크다. 양변 곱해주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x 플러스 3은 그 자리에 있고 2-2x가 이쪽으로 오겠지. 그치? 그래서 넘어가고 넘어오면은 3x가 이렇게 넘어가서 3x 마이너스 1보다 크다.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은 여기쯤 되겠다.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두 개 겹치는 부분은 여기만 답이겠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근데 이 두 개를 합치라고 나와 있거든. 그때 얼마 나왔어? 3분의 2가 나오네. 그치?